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네. 그렇지 않고 저렇게 자신 있게 못 던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4쿼터는 원조 동부의 공격으로 시작이 됩니다. 윤호영이 들어와 있고요. 규경민에게. 규경민, 윤호영, 박지현, 김주성, 사이먼이고요. 사이먼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골밑에서 막힙니다. 김태조 좌중간을 이동 찔러줍니다. 라이온스에게. 지금 김진우 선수 기가 막힌 수비 하나 있어요. 네. 자, 잘 받았어요. 김태조 던집니다. 아, 들어나옵니다. 박지현이 코트를 넘어섰습니다. 김호영에게. 박지현 선수 기가 막힌 패스 하나. 네. 자, 이런 베테랑 선수들의 호흡. 좀 팀을 다 잡아주는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주성 선수, 윤호영 선수, 박지현 선수는 꽤 같이 오래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의 그 특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라이온스가 빙글 돌았습니다.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리바운드 윤호영이고요. 이제는 두 점차 원주동부 따라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박지현, 규경민에게. 규경민 앞에는 이수준인데요. 제쳐냅니다. 그리고 김규성에게. 김준일이 버티고 있습니다. 빼줍니다. 규경민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런 끝까지 선수들의 공에 대한 집중력 여러 차례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 박지현 선수의 노루 패스 장면인데요. 기가 막힌 게 하나 나왔어요. 네. 근데 오늘 원주 동부가 말이죠. 따라갈 만하면 늘 걸 못 놓고 더노바가 나오고 이러네요. 네. 자, 이제 4쿼터 49대 47. 윤현웅 선수가 일어섰고요. 김태수가 코트를 넘어왔습니다. 직접 던집니다. 김태조, 김태조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지현의 공이죠. 네, 빠르게 사이먼에게 다시 찔러줬습니다. 김주성 해결합니다. 김주성. 저런 게 나와야 어지동부도 선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자 원점이죠. 다시. 네. 지금 원주동부는 좀 변칙 그 지역 방어란 말이죠. 네. 자, 이런 수비를 더 견고하게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샤프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수준, 김준일에게 전달. 김준일, 파고들면서 바깥으로 빼줬습니다. 아, 그렇죠. 뭐, 돌리는 건 좋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리딩 가드들이 시간을 읽어야 되고, 또 공격하는 선수들이 네. 시간을 시끌미끌 봐야 됩니다. 그렇네요. 그 타이밍에 대한 이제, 아, 이 시간이 어떻게 던져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4쿼터 점점 불이 붙고 있는 양 팀의 승부고요. 박지현, 윤호영에게 다시 공을 받아줍니다. 박지현이 윤호영이 걸어주고요. 찔러줬습니다. 석연했고 윤호영 골밑에서 앞서가는 원주동부. 처음으로 역전이 됐네요. 아. 자, 이번 삼성의 이번 공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네. 그 잘못하면 그 흐름을 저쪽으로 줄 수 있단 말이죠. 네. 아하. 가을이 나왔어요. 네. 네. 자, 확실히 원주동부의 김주성 선수와 박지현 선수, 윤호영 선수가 살아나면서, 좀 달라지고 있는데. 네. 그리고 대학교 때부터 같이 하던 선수들이니까 말이죠. 네. 이시준이 이정석에게 다시 빠르게 라이온스. 외곽으로 라이온스! 아닙니다. 다시 역전. 자, 이게 분위기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번 공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그래서 분위기를 다시 갖고 왔어요. 그렇네요. 밀리지가 않는 모습이잖아요. 네. 이번에 윤호영이 규경민에게 안쪽으로 찔러줍니다. 사이먼 골밑에 다시 바깥으로 김주성 빅로드가 나옵니다. 공을 잡는 과정에서 반칙 선언. 자, 윤호영 선수의 어떤 아니 저거는 예. 사실상 이제 같이 부딪혔단 그렇죠. 말이죠. 네. 두 선수의 집중력을 뭐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네.
거기서 잡았는데 이제 같이 부딪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뭐 엘보에 살짝 닿긴 닿는데 네. 글쎄요. 아, 뭐 손으로 좀 제껴대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원주 동부의 공으로 갔고요. 아쉬워하는 이시진 선수, 김태주 선수와 교체가 됐습니다. 윤호영 반격으로 찍어줍니다. 김주성이 깔끔하게 해결. 아주 그 사이도 기가 막힌 패스를 했네요. 네. 자 이제 4쿼터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양팀입니다. 자 이제부터요. 경기는 이제부터입니다. 네. 김태주 좌중간 찔러줬습니다. 김준일 사이먼 앞에 놓고 다시 뒷속으로 이정석 김준일 걸어주고 있는데요. 자 미스매치가 되다 보니까 박지현 선수 파울 끊었어. 네. 자 기가 막히게 찔러졌던 바운스 패스 이후에 김주성이 라이온스를 피해서 깔끔하게 득점까지 올려줬습니다. 김준일 사이먼 앞에 놓고 슈팅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공격 리바운드 김명훈이 따냅니다. 그리고 휘슬이 울립니다. 이제 4쿼터는 5분 44초 정도 남아있고요. 53대 52 원주 동부가 한점 앞서 있습니다. 저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리바운드를 김명훈 선수 해줬어요. 네. 네. 저런 게 이제 득점에 연결이 되면 그게 리바운드 하나가 곧 득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계속 지역 방어죠. 멀리서 던집니다. 라이온스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조금 너무 멀었어요. 네. 이경민이 나와서 받아줍니다. 이정석이 앞으로 버티고 있고 사이먼이 걸어줍니다. 이경민 빼줬고 윤호영이 전달. 박지현 박지현 팔로 드는데요. 박지현입니다. 박지현 박지현 들어가지 않습니다. 라이온스 속도를 조금 늦춰봅니다. 이정석 지금 양쪽 다 공격이 굳이 뻑뻑한데 말이죠. 네. 높게 뛰어졌고 라이온스 살려냈지만 멸치가 않습니다. 낮은 공이 흘렀고 이 공은 원주 동부에 포으로 갑니다. 라이온스 그 발 뒤꿈치 밖에 나갔어요. 네. 답답한 거죠 지금. 지금이 굉장히 피말리는 시간입니다. 네. 조금은 불이 붙었던 4쿼터인데 중반에는 좀 더 뻑뻑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뒤꿈치 밖에 나갔죠. 네. 사이먼 규정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김준일과 라이온스인데요. 김경민이 던집니다. 김경민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지현이 잡아냈고 그렇죠. 급할 것 없죠. 빠르게 찔렀습니다. 김경민 기가 막힌 거야. 지금 김경민 선수 움직임도 좋았지만요. 박지현 선수 아주 칼처럼까지 찔러줬어요. 네. 잘 맞물렸던 동부의 공격이었고요. 석점으로 인수를 해봅니다. 아 그러나 림을 외면했습니다. 다시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박지현이 빠르게 그리고 빅조사 오늘 좀 박지현 선수 시트가 굉장히 좋아요. 네. 어느덧 5점 차 그리고 작전 타임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원주 동부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자. 지금 이상민 감독 입장에서 끊을 수분이 없죠. 그렇습니다. 폭풍같이 힘으로 쳤던 원주 동부의 공격이 나왔었고요. 그렇죠. 지금 그 와중에는 박지현 선수의 어시스트가 몇 개 나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경기 게임 트랙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 삼성의 기세가 초반에는 좋았습니다. 김준일 선수가 원투 동부의 높이를 상대로 주눅들지 않는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서울 삼성이 경기 초반부터 앞서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 한면 엠킴 선수의 크기도 돋보였고요. 그러나 원투 동부 이제 김주성과 윤호영, 박지현 선수가 서서히 상승 궤도를 그리면서 네. 맞불을 놓고 있었고 또 서훈 선수 역시 오늘 경기는 자신의 역할을 다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전개되는 경기 김준일 선수가 점점 살아나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줬고 자 이상민 감독에게 이렇게 또 미소를 안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원주 동부 이렇게 또 라이언스 선수의 반칙까지 얻어내면서 다시 분위기가 반전이 됐고 어제 굉장히 컸죠. 그렇습니다. 3점에 연결됐단 말이죠. 네. 네. 그리고 역시 김명훈 선수 3쿼터의 석점 2개로 상대에게 많이 앞서가고 있는 그런 마지막 석점까지요. 완전히 분위기를 바꿨었는데요.
그러나 4쿼터가 시작하면서 동부 삼성의 삼성의 높이가 더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기가 막힌 칼 어시스트 패스가 살아났죠. 네. 그리고 시소를 타는 양 팀의 경기. 원주 동부의 빠른 공격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박지원 선수. 네. 그렇죠? 높이가 살아난 원주 동부입니다. 자, 지금 뭐 삼성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바꿔야죠. 네. 이번에 꼭 득점을 해야 될 분위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원주 동부의 그 변칙 그 존 디펜스 지역 방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략하냐가 문제입니다. 네. 안 보고 줬습니다. 라이언스가 골을 쳐서 공격 리바운드 잡아냈고 타이밍을 노려봤지만 반칙 얻어냈습니다. 지금은 김재희 선수 기가 막힌 패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패스를. 근데 역시 동부 높이가 또 동반하겠습니다. 야, 이번에 이 세 명의 선수가 모두 동시에 뛰어올랐습니다. 타이밍을 노려봤지만 뭐 막힐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어요. 파울이었어요. 네. 차이트 들어갔고요. 자, 리오 라이온스 지금 12점째입니다. 다른 경기에 비해서 득점이 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네요. 차이트 2구가 들어갔습니다. 57대 54, 석점 차가 됐고 3은 안쪽으로 떨어지는 경기입니다. 김경민이 달려 나와줬고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공을 흘렸습니다. 김경민 선수가 깊게 들어가는 이유가 하나도 없죠. 네. 지금 이제 턴오버는 굉장한 손실입니다. 네. 자, 이건 삼성 입장에서 잘 활용을 해야죠. 네. 이정석에게 찔러줬고 다시 열렸습니다. 달려있습니다. 짧았고 공격 리바운드 김준일입니다. 그러나 공을 또 아낍니다. 박지현 왼쪽에서부터 들어옵니다. 그리고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이번에도 조금 위험한 플레이였어요. 박지현 선수 이게 네. 백패스를 지금 쫙쫙 올라갔단 말이죠. 네. 자, 일단 김준일이 귀중하게 공을 잡아냈지만 끝까지 간수를 하지는 못했네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보통 저런 거 파울을 안 불어주니까 볼 처리를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1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파울 사실이란 말이죠. 네. 자유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엎치락 뒤치락 4쿼터까지 이어지고 있는 양팀의 승부 이제 넉점차가 됐고요. 자, 원주 동부가 뭐랄까요, 이 무게감을 높이에서 또 보여주고 있는 수비를 역시 제대로 해주고 있어요. 예. 이런 경기 후반부 삼성의 입장에서는 빠르게 그런 해법을 찾아야 되는 시점이 그렇죠. 됐어요. 지금 변칙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안 들어가면 대책이 없겠네요. 네. 근데 지금 1대5 놓은 걸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길게 받았습니다. 구경민까지 전달. 다시 박지현. 구경민이 요리조리 빠져나왔어. 다시 김주성을 거쳐 박지현. 샷클락은 이제 4초 남았습니다. 윤호영이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라이언스가 검토 안 했습니다. 자, 일단은 시간을 늦춰보는군요. 그렇죠. 네. 원주 동부도 이제 자꾸 시간을 끌면서 공격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찬신할 땐 던질 때 던져줘야 되는데. 네. 김태조, 김준일에게. 김준일 골밑에 해제받고 득점까지 해결합니다. 김준일. 지금 3사고 때 처음 나오는 득점이란 말이죠. 김준일 네. 선수. 아, 저런 투지가 결국에는 높이를 이겨냈네요. 아, 그렇죠. 네. 사실은 라이온스 선수 외에는 지금 득점이 없었단 말이죠. 4쿼터. 그렇죠. 근데 네. 김준일 선수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4쿼터 득점을 해줬는데 네. 이제 그런 거 하나로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공격마저 실패를 했다면 조금은 불안했을 것 그렇죠. 같은 상황인데요. 네. 네. 2분 15초에 뭐 두 점 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직은 뭐 어느 팀이 이긴다고 전혀 뭐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네요. 자, 경기 초반부터 내내 앞서왔던 삼성. 그러나 추격의 시동이 좀 늦게 걸린 원주 동부가 지금은 앞서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김영만 감독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야, 지현이가 맞고 있을 거면 주소에 오고 돌아가라. 받아주게 하라고, 받아주게 하라고.
자, 사이먼 여기 쓰고. 주승이 여기 쓰고. 경민아. 지현아. 주승이 안 빠지는데 왜 준하고 2대1 할 때 주지 마. 어? 가가지고 주고 받고 경민아 바로 가. 안 줘도 돼. 야, 사이먼. 잡는 척하고. 어? 스크린 하고 주승이 올라오고. 야, 얘한테 스크린 한번 해주라고. 스크린 해주고 들어가면서 자리 잡으라고. 경민아, 네가 나와 슈퍼. 안 되면 포스터 넣어주라고. 안 넣어도 돼. 애라 안 해준다니까. 고영이라 잘. 응? 고영이라 잘. 얘 작은 애들끼리 하니까 여기까지 스위치해버리니까. 고영이라 내가 실수로 가야 될까요? 봐봐. 어, 아니야. 근데 한번 해봐. 스위치에는 상관없어. 하고 네가 드리블 치지 마. 언더로즈 둘 다 가지고 있어 말이야. 가서 스크린. 자, 4쿼터 원두동부가 앞서갈 수 있는 원동력은 이제 또 박지현 선수의 이런 멋진 네, 패스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기가 막힌 멋있으세요. 네. 네. 저런 거요. 예, 여러 차례. 지금 살면서 놀랬잖아요. 같은 편마저 속일 뻔했던. 그럼요. 네. 워낙 이제 노룩 패스를 하다 보면 자기 편도 속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이제 호흡이겠죠. 네, 네. 지금 이제 김영환 감독이 얘기한 거는 지금 네. 오펜시드에서 굉장히 어떤 패턴을 하나 약속된 공격을 한번 하라고 그랬는데 네. 자,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조금 좀 간결한 걸 부탁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복잡한 거 한다고 통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지금 두 그 동갑내 감독들의 반칙입니다. 술싸움이란 말이죠. 그런데 감독들이 지금 시간에 정말 냉정한 술싸움을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부터 정말 자유투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차곡차곡 놓쳐서는 안 되는 그렇죠. 네. 알뜰한 득점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사이먼 선수 자유투 두 개나 놓쳤단 말이죠. 네. 저런 게 이제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네. 아하. 실드는 정확했습니다. 해주네요. 네. 이게 2점하고 3점하고 차이가 다르고요. 3점하고 4점하고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이게 예. 1부도 성공, 넉점 차까지 벌어집니다. 삼성의 입장에서는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급하게 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김태조, 라이언스에게. 결국 라이언스 선수가 공격을 하나요? 네. 약간은 불안했지만 김병훈 잡아냈습니다. 다시. 이정석 급해집니다. 네. 저러면 이제 급해집니다. 샤크라 얼마 남지 않았고 김영훈에게 선제할 사이드에서 베이스라인 따라서 너무 길었습니다. 근데 리바운드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다시 잡아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저건요 지금 백보드를 안 맞아서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네. 네. 저건 비디오 판독을 해야 되겠죠. 네. 일단은 김영훈 선수의 크게 빗나갔던 슈팅이었고 그 공을 잡는 과정인데 샤클락이 네. 다시 올라갔잖아요. 네, 어디 볼까요? 네. 저건 아 맞았어요. 야, 이 장면이 한 맞았군요. 네, 맞았어요. 네. 네. 지금 심판이 정확히 봤습니다. 네. 다시 경기 재개됩니다. 김준일 이번에는 김준일입니다. 해결하네요. 네. 저런 게 굉장히 기분 나쁜 득점이란 말이죠. 원두동부 네. 입장에서 봐서. 근데 삼성 입장 아주 귀중한 득점이죠. 네. 자, 양 팀의 한순간 한순간이 모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지는 시간들. 지금 원주 입장은 서로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윤호영 바깥에서 밀려나면서 전달. 그러나 이번에 서로 미루다 보면 저런 현상이 남다는 겁니다. 네. 정상적인 공격을 들어가도 별로 관계가 없는 말이에요. 이렇게 삼성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거죠. 네. 그죠? 지금 제껴놓고 쏴야 되는데. 네. 중요했던 순간 크나큰 실책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아, 이번 공격 삼성 입장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제 4쿼터는 1분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리고 승부가 잠시 후 결정됩니다. 김태주가 김준일에게 이정석 나와서 석점을 던졌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아깝네요. 예, 윤호영의 공을 잡아냅니다. 네.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네. 와이드 오픈 찬스. 예. 아, 그러나 공을 잘라냅니다. 다시 찾아오는 원주동부입니다. 네. 이제 20초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반칙이 서머니 베이트고요. 마을이 하나 남았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이게 지금은 파울하는 조금 일찍 했어야 좋은데 말이죠. 예. 그래도 뭐 14초 공격하고도 13초 정도 남으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김태주 선수가 몸을 날려봤고. 아, 아깝네요. 네. 그렇죠? 윤호영 선수의 대처가 상당히 좋았네요. 그리고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됩니다. 27.8초가 남아있는 오늘 경기. 60대 58, 9점 차로 원주 동부가 앞서 있습니다. 동부 입장에서는 김영만 감독의 입장에서는 꼭 백킹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작전, 약속된 공격이 하나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3연승을 달리고 있는 서울 삼성, 그리고 5연승을 달리고 있는 원주 동부의 오늘 경기 불꽃 피고 있는 3쿼터입니다. 27.8초. 자, 삼성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조급하지 않아도 되는 게, 네. 저 이번 수비만 제대로 한다면 말이죠. 공격할 수 있는 13초라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삼성은 이렇게 4쿼터 김준일 선수에 저렇게 의존을 좀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아니, 근데 뭐, 꼭 김준일 선수뿐만 아니라 지금 그 삼성에는 돌아가면서 득점할 수 있는 선수 다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떤 그 작전이 하나 나올지. 네. 그리고 원주 동부는 더 한 발 나갈 수 있는 순간에 나온 턴오버가 좀 컸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나오고 경민이는 스크린 해주고 나오면서 에이 주승이한테 스크린 해주고 주승이 나가라고. 잡아. 사이먼 스크린 해줘. 자리 딱 잡아보라고 이제. 자리 잡아고. 어. 아 주승이 주라고. 아니 뭐 주지 말라. 그래 주승이 네가 주고 네가 또 가라고. 어. 자 봐봐. 알겠지? 자 봐봐. 고영이 돌아서 스크린에도 나오고 주성이 나오고 사이먼 들어가는데 안 됐어. 야 지현이 잡았을 때 주성아 네가 얘한테 사이먼 스크린 한번 없어져. 그다음 얘 봐주란 말이야. 어 무슨 말인지 알지? 아니면 사이먼 얘가 어라운드 넣었을 때 네가 해서 피켓놀은 괜찮단 말이야. 포스트 아니면 피켓놀. 어. 약속된 작전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그 이상민 감독 입장에서는 상대가 득점을 하든 못하든 한 번에 또 작전 타임도 남아 있어요. 네. 네. 자,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 승부가 됐어요. 이번에 이제 동부 입장에서 득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급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네. 박지현 찔러줍니다. 공이 흘렀고 공이 흘렀고 이거는 삼성의 공격.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작전 타임이 다시 요청이 됩니다. 20.6초가 남았고요. 이게 모든 경기는 턴오버 하나가 이게 죽이고 살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박재현 선수가 그동안 굉장히 어시스트를 잘했는데 어떻게 볼 패스가 조금 뒤로 나갔단 말이죠. 그렇군요. 조금 빨리 줬던가. 네. 그죠? 아깝죠? 네. 자,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어야 하는 원주 동부의 이번 공격이었는데 결국에는 턴오버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이죠. 네. 자, 김영만 감독은 저거 아니라는 거죠. 아실 네. 수밖에 없죠. 불안한 리드입니다. 60대 58이고요. 이상민 감독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리오, Leo, after the screen, 백도어 먼저 봐. First backdoor. 어? 백도어 봐. 준일이 여기다가 나와 있고. 어? 태준 나와 있어. 나와 있다고 둘 나와 있고. 얘 할 때 들어가면 준일이 움직여주고. 어? 발좀 달고. 어? 자신 있게. 리오 팝아웃해. 이거 안 되면 주라고. If the backdoor doesn't work, then pass to Leo. 리오가 팔로우 가갖고 이거 안 되면 팔로우 해라고. 휘치니까 주고 리오가 해라고. And you finish it. 어? 리오가 1대1 하라고 그래. 다 벌렸어. 어? 다 벌렸어. 오케이? 괜찮아. 3점 가도 되고. Sorry, it's okay. It's 3 or 2 point doesn't matter. Alright? Let's take the risk. Start at 10. 지금 이상민 감독의 얘기는요. 일단 어떤 약속된 작전에 백도어를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디나이 수비가 그러니까 볼을 못 잡게 할 거면 뒷문을 일단 한번 보고 그게 안 됐을 땐 리온 저 라이언 선수가 나와서 네. 1대1을 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예. 뭐 3점이든 2점이든 좋다. 그러니까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어떤 면에서 동부가 더 급해졌어요. 그렇네요. 네. 자, 양 팀의 2라운드 4쿼터 20.6초가 남아 있습니다. 60대 58 단 2점 차.
자, 이런 면에서 다시 중심을 다잡아야 될 원주동부의 베테랑 선수들, 그리고 그 틈을 헤집어 나가야 될 삼성의 김준희 선수가 되겠고요. 이게 마지막, 이게 너무 끓으면 좋은 건 없단 말이죠. 예,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네, 백초 안쪽으로 네, 이정석에게 전달. 자, 라이언스에게 여의치가 않나요? 5촌 안쪽으로 남아있습니다. 공이 흘렀습니다. 김준희, 김준희 전달해줬습니다. 차대형 막혔습니다. 차대형 기가 막힌 수비가 나왔네요. 네. 사이먼 선수, 차대형 선수는 그냥 아깝네요. 자, 이런 게 농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였네요. 네. 지금 오늘 그 마지막 경기를 풀이해보면 말이죠. 예. 동부 삼성에서는 실점이 64.4점이었었는데 오늘도 58점으로 막았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삼성의 득점은 75.9점이었었는데 오늘 58점뿐이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